근데 이곳은 작은 붕어와 큰 붕어가 많이 섞여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는 게 먼저가 아니라 잡더라도 큰 붕어를 어떻게 속아낼 것이냐, 이게 오늘 낚시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어둠이 내리면서 산발적으로 입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붕어 사이즈는 조금 작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요, 낚다 보면 또 큰 붕어 나오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어느덧 봄이 가고 이렇게 더워진 지 한 보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폭염주의보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된 가운데 낮 동안 33도, 내륙은 35도 내외까지 오르겠고요. 그래서 몇 발자국만 걸어도 땀이 비 오듯 흐르는 그런 날씨 속에서 소류주에 나와 있습니다. 자, 무더운 여름의 시작입니다. 뒤에 보이는 소류지에서 월척 특급 지금 시작합니다. 힘이 많이 약습니다. 한 70에서 80? 여기가 딱 고기가 머물러서 이곳에 계속 자라는 붕어가 아니라 뒤쪽 남한강에 수위가 올라가면 물이 나가는 수문이랑 수평이 되면 이곳까지 올라와서 그 시즌의 붕어 크기가 결정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1년마다 낚시를 해보면 어쩔 때는 허리급 이상만 나오고 또 어쩔 때는 뭐 한 24, 29 전후 이런 사이즈만 낚이고, 그래서 해마다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늘상 오는 거지만 또 새로움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또 어떤 크기의 붕어가 들어왔나. 아니 근데 이게 여름에 시작도 안 한 거잖아요. 이제 여름의 시작인 거잖아요. 야, 이거 한여름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대편성을 하는데 제가 꺼낸 낚싯대보다 포인트가 항상 더 멀리 나가 있어요. 작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 좀 있죠. 그래도 규모가 너무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땀이 세 바가지 흘렸습니다. 한 대 필 때마다 한 바가지씩이요. 근데 또 하필 제가 머리도 오늘 또 바가지 머리처럼 잘라가지고 속상했는데요. 땀이 또 한 바가지 나가지고요. 우연의 일치겠죠? 진짜 덥습니다. 이렇게 땀 흘리면서 막 대편성 하다가 다 대편성 끝내놓고
싹 앉아서 바람이 싹 불어오면 그 느낌 아시죠? 네, 저도 그 느낌을 조금 있다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중에 오늘이 제일 더운 날이라고 하더니요. 진짜 덥습니다. 폭염주의보가 괜히 주의보가 아니에요. 자, 수심은 70에서 80이 그 정도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리 보이는 말풀 사이사이에 이렇게 찌를 세웠습니다. 8대 편성을 맞췄는데요. 근데 이곳은 작은 붕어와 큰 붕어가 많이 섞여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는 게 먼저가 아니라 잡더라도 큰 붕어를 어떻게 속아낼 것이냐. 이게 오늘 낚시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바늘을 좀 키우던가 아니면 미끼를 조금 더 크게 달던가 해서 작은 붕어가 쉬이 먹지 못하는 쪽으로 씨알 선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개지 말고 쓸 만큼만 다 쓰고 또 개고 이런 식으로 할게요. 물을 적게 넣는 이유가 뭐예요? 물을 많이 집어넣으면 풀림성은 더 좋은데 금방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물을 조금 적게 넣고 바늘에서 형태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조건으로요. 좀 단단히 해서 쓰려고 물을 좀 적게 넣습니다. 이제 첫 번째 글루텐 들어갑니다. 큰 사이즈의 붕어가 나올지, 근데 섞여 나오다가 큰 붕어 하나씩 걸려 나올 것 같은데요. 그날그날 다르지만 오늘 제가 하는 날이 큰 붕어가 좀 입을 많이 여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네요. 좋았어. 올라와서 동동거리네. 자, 첫 수가 나왔습니다. 네, 글루텐 먹고 다 올라와서 서 있네요. 자, 초저녁 되려면 조금 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인터뷰 하려고 피디님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챔질을 했습니다. 작지만 잘생겼습니다. 한 22, 23 되겠네요. 그죠? 자, 이제 요런 거 나오다가 여기는 이제 배스가 40 넘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물치도 다 대형이고요. 그래서 요런 거랑 큰 거랑 섞여 나올 겁니다. 자, 잘 간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낚시 왔을 때는 찌를 던져놓으면 던져놓기 무섭게 찌가 다 올라왔거든요. 대류가 있어가지고요. 근데 지금은 오늘은
폭염 주의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온이 이제 다 돌았나 봐요. 예, 대류가 거의 없습니다. 대류가 심하고 나서 연안에 있는 게 이제 바닥에 있던 청태인데 삭아가지고 다 떴습니다. 여기는 청태가 이렇게 삭아서 안 떠오르면 낚시하기가 힘들어요. 피님, 저 정면에 방금 뛰었다고 하는 저 긴데. 올라올 것 같았는데 안 올라왔어요. 뛰죠. 고기 많이 뛴다. 아, 저 봐요, 저 봐. 자, 케미가 막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에 만나는 두 번째 붕어입니다. 아까랑 똑같죠, 또? 네. 그래도 잘생겼어요, 조금에도요. 네, 놔주고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가라. 자, 이제 해질녘 시간이다 보니까 입질 시간이 한번 있나 봅니다. 입질이 들어오네요. 아, 글루텐 유지하다가 혹시 이제 씨알이 더 안 커진다 그러면 다른 미끼도 병행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오! 오! 저 왼쪽 두 번째요. 왼쪽 두 번째 왔다. 물렸다, 물렸다. 아. 딱 요 시간 되니까 입질이 산발적으로 들어오네요. 집중해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올라온다. 작은 사이즈의 붕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씨알 선별해가지고 낚시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놔주고 계속 해보겠습니다. 어둠이 내리면서 산발적으로 입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붕어 사이즈는 조금 작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요. 낚다 보면 또 큰 붕어 나오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네. 나오는 순간에 낚시를 좀 즐기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글루텐을 쓰고 있으면서 잡다 보면 커지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낚시를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미끼에 좀 다양성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놔주고요. 근데 베스턴데 이런 게 많은 게 신기하죠. 자, 여주에 있는 소류지에 왔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더웠는데요. 네, 낮에 땀 흘리면서 힘들게 대편성해 놓고 또 밤 되니까 어느 정도 선선해졌거든요. 그러는 과정에 입질이 들어오니까 그래도 낮에 고생한 만큼 보람은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밤낚시의 시작이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커졌네. 조금 커졌네요. 자, 지금 10시가 조금 넘어가면서부터 다시 한번 입질이 들어왔는데요. 한 1cm 커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cm, 1cm 커지다 보면 점점 원하는 붕어에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놔주고 계속 할게요. 어야. 자, 가라. 어우, 첨벙 소리가 나네요. 저렇게 대편성을 좀 길게 해놨는데요. 붕어가 노는 거 보면은 더 먼 곳에서 놀아요. 점점 다가오겠죠. 조심스럽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찾아온 이유는 여기 배스가 이제 40 넘는 배스들부터 가물치, 블루길, 다양한 외래어종이 서식하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붕어부터 큰 붕어까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찌가 올라오면 무조건 큰 곳, 이런 곳도 물론 재밌지만 오늘같이 쥐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챔질을 할 때까지 붕어 사이즈를 알 수 없다는 그 또 매력이 있거든요. 그런 재미 때문에 이곳을 찾았는데요. 이제 얼추 한 10시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입질이 조금씩 들어오니까요. 이렇게 낚다 보면 또 작은 붕어부터 대형 붕어까지 섞여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어요.
제가 이쪽 지역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다 그러면 저수지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낚시할 수 있는 한 곳 한 곳이 되게 귀해요. 새벽 1시가 이제 갓 넘은 시점인데요. 지금은 또 입질이 아예 없네요. 고기 뛰는 것도 없고요. 뭐가 나와주려 그러면 고기가 좀 노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요. 지금은 또 조용하네요. 네, 새벽을 지나 오전 시간으로 다가설수록 조금 더 괜찮아질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약이에요. 자, 이제 이런 여름이 막 시작되는 이런 계절에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이제 햇살이 가장 따사로운 이제 늦가을에 시간이 지나면 다 올라와서 뜨는 이런 뭐 대류현상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낚시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낚싯대를 툭 쳐가지고 이렇게 잡아줘서 땡겨줘서 다시 내려가게 한다던가 아니면 다시 던져준다던가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낚시를 이어가실 텐데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임시 방편일 뿐이고 어차피 시간 지나면 또 올라오거든요. 예, 그러면 가장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요. 몸통 전부터 해서 내 바늘 길이까지 해서 찌탑이나 이렇게 재봐요. 처음에 낚시를 시작할 때 목줄 길이만큼만 찌를 내놓으면 처음에 시작할 때 요만큼이죠. 그럼 요만큼에 이제 있던 찌가 이만큼까지 올라와도 목줄 길이를 벗어나지 않는 상승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늘이 바닥에서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여기까지 올라오면 아마 요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바늘은요. 근데 요거를 붕어가 와가지고 흡입을 하거나 예신으로 잡아당기면 찌가 다시 쭉 내려가요, 원점으로요. 그리고 추가적인 붕어가 흡입으로 본신이 이어지면 내려갔던 찌가 다시 한번 힘차게 밀어올리는 본신으로 이어지거든요. 이렇게 대류현상이 있을 때 다시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처럼 목줄 길이를 체크해서 찌 처음에 낚시하는 목수를 조금 더 높게 조정해 놓으시던가 아니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찌탑의 길이보다 목줄을 조금 더 길게 사용해 주시던가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알아서 입질 오면 내려가고 알아서 입질 본신 오면 올라가고 하니까요. 다시 던지고 회수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요. 이렇게 하시면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은 그냥 냅두세요.
생겼어? 아, 큰 고기는 이제 제법 많이 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 큰 녀석이 물어야 되는데, 예, 큰 게 먹으려고 하면은 작은 게 뺏어 먹는 요런 느낌이에요. 오전 시간에는 미끼의 변화를 좀 주든가요? 지렁이도 한번 써보는 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큰 붕어는 많이 계속 뛰어요. 뛰는데, 예, 작은 붕어의 개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예, 솎아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네요. 예, 한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예, 그 초저녁부터 밤 사이에 잠깐 입질이 있다가 이게 밤이 늦은 시간으로 갈수록 입질이 점점 더 없어집니다. 여름이다 보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동이 터올 텐데요. 예, 오전 시간에 뭐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밤새 입질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동이 터오는 그 시간대를 준비해서 오전 시간에는 지렁이 미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루텐을 쓰면은요, 네, 어제 보여드렸던 붕어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미끼의 변화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조용한 것보다는요, 붕어가 놀고 있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생겨요. 소리 들어보면은 작지도 않아요.
야, 해가 정면으로 동그랗게 떴네요. 많이 더울 텐데요. 무서운 게 오네요. 아이고야. 동터 오르니까 고기가 안 노네요. 어저께 고기 노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 작은 거 말고요. 아, 저거 물리면은 딱 좋겠다라고 하는 크기 있잖아요. 근데 쏙 들어갔네요. 예, 쥐가 잘 안 보여요. 해가 딱 정면에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철을 맞이해서 한낮에 참 덥습니다. 어디를 가야 하나, 어떤 포인트에서 어떻게 공략을 해야 하나, 참 더위 때문에 힘든 계절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해서 하룻밤에 내가 원하는 붕어를 만난다 그러면 그 무더운 날이 아마 가장 좋은 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하룻밤 낚시는요, 조금 작은 붕어 나올 수 있죠. 예, 그러면서 점점점 커지면서 이거 보십시오 라는 거를 상상하면서 낚시를 했는데요, 그게 다였습니다. 뭐 밤사이 입질이 있었긴 한데, 예, 뭐 크기가 더 커지지 않고 다 똑같은 붕어였죠. 예, 저는 오늘 여기서 물러가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입질은 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붕어가 안 낚이는 거를 사람이 할 수 있나요? 그냥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본 수밖에 없겠죠. 두 달 만에 붕어를 만나서 그런가요? 그래도 좋았어요.